어, 오늘 거부하고 달아나기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텐데요 <laughs> 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그렇죠? 문화는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우리 삶과 문화를 따로 떼어놓고서는 도저히 설명을 할수 없을 정도로 우리 문화는 우리 삶에 이미 수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 예전부터 그랬지만, 어, TV에서는 좀 재미있게 또 다양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어, 제가 22살 때부터, 어, 2006년 때부터 TV 외국인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어, 많은 예능들을 방영 중에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외국인들과 어, 연예인들이 패널이 되어서 함께 예능을 이끌어가는 프로그램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능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외국의 문화와 그들의 식견과 그들의 생각을 접할 수 있고, 지금은 반대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문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써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능을 보면서 그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모습이 너무 재미있고, 더불어 그들이 사는 나라의 문화까지 함께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일석이조의... 재미를 느끼는 것이죠. 자한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독특한 생활 양식 그리고 또는 재미 이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타인의 행동 양식과 사고 방식 등을 보며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바로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 말씀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타인을 이해하려면 타인의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 그들의 사상이나 언어나 또는 종교나 의례나 법이나 도덕이나 가치관들 같이 이런 포괄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을 문화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만 그것을 보고 접해야만 우리가 살지 못했던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것은요. 전문가들이 충분히 정의하기 어려울 만큼 어려운 규정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들 또는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문화는 이거다라고 정의하기가 전문가들조차도 어렵다고 해요. 자, 이를테면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이 깜짝 놀라 하는 몇 가지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해요. 배달만 하면 어디든 갑니다. 심지어 건물이 없는 한강에도 가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강에서 이렇게 놀다가 야, 치킨 먹을래? 하면 치킨 배달하면 한강까지 배달이 오는 모습을 보고 외국인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란대요 야, 주소도 없고 건물도 없는데 여기까지 배달을 해줘? 그래서 외국인들이 정말 깜짝 놀란다고 해요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럽에는 무려 16만 명의 인파들이 감염이 되었고 이론에서 모든 생활용품들이 사재기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활용품들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와 중에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사재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어 예전에 메르스나 사스와 같은 그런 여러 사태를 겪으면서 어 대형 업체들이 그것을 미리 어 예비했다라는 그런 점과 또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다른 나라가 갖고 있지 않은 뭐 온라인 배송 이런 물류 시스템이 발달을 해서 일시적인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나라는 갖고 있다고 해요. 어 이처럼 문화는요,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아주 다양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기독교 문화가 존재합니다. 그쵸? 그렇죠? 기독교 문화라는 말을 신앙생활하면서 수차례, 수십차례, 수백차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기독교 문화가 곧 교회의 현재이고 또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교회의 기독교 문화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기독교 문화를 보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호흡하고 있는 뭐 ccm 그렇죠 뭐 기독교 사상이 담겨져 있는 성경 연극이나 그런 다양한 것들이 요새는 게임도 나온다고 해요 기독교 사상을 가진 게임 개발자들이 게임을 만들어서 그 안에 기독교 사상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기독교인들보다 오히려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한테 더잘 받아들여진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기독교 문화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문화가 아쉬운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기독교 문화가 전도 또는 성장을 위한 실용주의 관점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다음 세대 관점에서 청소년부 사역자들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청소년들의 영성이 형성이 되도록 열을 다하기보다는 그 규모를 더 크게 만들고, 배가시키는 데에만 집중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숫자에 연연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뭔가의 컨텐츠를 이용해서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사역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평신도 모두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영성의 형성보다는 사역 규모, 사역 지원, 그리고 눈에 띄는 사역의 결과물에 더 많은 자원을 쏟곤 한다고 해요. 저도 어느 정도 이 말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즐거워하고, 또 아이들이 변하는 모습에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소망하기보다, 그 아이들이 점점 더 불어나기를 소망하는 인간적인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이처럼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문화적으로 성공한 사역 등은 사실 영혼을 점검하고, 또는 되돌아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다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뇌에 보이는 사역의 성공에 중독된 기독교 문화에서는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일 결과와 안정을 통한 자아 성취와 관련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역 활동의 치우치기보다 영혼 형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영혼이 형성되기까지 관계적 형성을 맺어가야 합니다. 일대일 만남이나 또는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계적 형성을 맺어갈 때그 영혼이 영적으로 형성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이 오늘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요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쉽게 접하고 누구나 쉽게 들었던 그 요나 요나 하면 우리는 누구나 물고기 뱃속을 떠올리고 요나 하면 누구나 니누에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요나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아주 특별한 예언자로서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요나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요나의 모습 속에 인격적으로 불완전하고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영적으로 미성숙한 모습만을 그려주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요나 1장부터 4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명령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시죠?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의 대처 방법을 살펴보면 이 명령을 받자마자 말 한마디 없이 2절과 3절에서처럼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서 곧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향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요나는 왜 자기 속내를 알리지도 않은 채왜 하나님을 거부하고 달아났을까요? 자,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조금 들여다보면 그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당시에요, 경제적인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어요.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열한기야 14장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메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세요. 그 요나를 부르셔서 그가 납득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잃어버린 땅이 회복되고 경제가 호전되고 이스라엘의 삶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사실을 여로보암 이세에게 말하게 하고 열한기야 14장 25절을 보면 잘알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 모습을 요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요. 틀림없이 요나의 인기는 엄청나게 상승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 그 시절 요나와 같이 활동했던 다른 두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호세어와와 아모스였어요 근데 그들의 메시지의 성격은 요나와 대조돼요 왜냐하면 호세와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놓고 아주 호되게 나무랍니다 너네 잘못해서 회개해 보기 아닌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새 예언자 중 누구의 메시지가 이스라엘에게 잘 받아들였을지는 여기 앉아계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신 회중인 여러분들은 다잘알 겁니다 회복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 어떤 게 그들에게 받아들이기 쉬웠을까요? 자기가 믿거나 가지고 있는 생각, 신념 안에서 일종의 확증 편향과도 같은 일들이 이스라엘 안에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자기 만족에 빠진 여러 보험 왕이 선두에 서서 니누에를 파멸시키자!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상상되고 연출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동안 니누에한테 혹독하게 당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신대요. 그렇죠. 그리고 요나가 군중 맨 앞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고자 계획을 세우신다고 믿으며 흡족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금 1장 2절과 3절에서 니느웨에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은 요나의 삶에 있어서 요나의 인생에 있어서 충격 그 자체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긍율그 자체요. 자비롭다고 생각했는데 설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실 거라는 것은 꿈도 꾸지 못했어. 그런 상황인 거죠. 방금 전까지 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제는 최악의 원수에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신 그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택한 것은 니누의 반대인 다시 스행이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이 영화를 봤습니다. 사이비라는 영화예요, 사이비. 네, 한국 영화인데요. 애니메이션으로 극화한 영화입니다. 자, 이 영화의 내용은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마을을 구원할 유일한 믿음과 그 믿음을 의심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제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종교란 것이요. 절대 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과 구원이라는 죽음 이후의 요구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얻어지는 소득과 보상의 측면에 있다는 죽음 이후의 요구가 강조되면서요 종교적 믿음을 통해 내 자신에게 복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복의 욕망이 앞서는 것을 종교라는 사실을 풍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현실 속에서는 상당히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십 년, 십수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기독교가 날마다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개시종교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종교가 되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일등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고착화되거나 종교화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기쁨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해서 출발했는데 뒤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고난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찢어질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는 선하다라고 믿고 있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겪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복이 사라질 때 우리의 삶에 이러한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가져가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인도의 심을 거부하라. 그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다. 자연스럽게 스스로 정의하고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도무지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요나의 선택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요나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자신의 고민을 나누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선택은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택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달아나려 배에 오른 뒤에 재빨리 잠을 청하게 됩니다. 자 개역개정에는 배에 올랐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본적인 의미는 내려가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이 동사의 의미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요나의 실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요나의 내면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혼돈과 두려움으로 소용돌이쳤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생각과 감정에 휩싸일 바에는 잠드는 편이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했고 실제로 이방 민족에게 파송된 유일한 사례이면서도 동시에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유일한 사례를 범하는 것이 바로 요나였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단순히 여와의 호 낯을 피하는 것만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 상황이 갑자기 긴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하죠 여와께서 호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셔서 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공들은 두려워서 자기 자신들을 찾기, 자기 신들을 찾기 시작했고, 배는 풍비박산의 위기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장이 자고 있는 요나에게 가서, 요나를 깨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라도 그가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선장이 요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게 아주 재미지고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실, 아모스 5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할 때 하나님이 여기가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혹시라도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실 수 있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선장이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아모스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스바냐 2장 3절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공의를 구할 때, 혹시라도 하나님의 분노에서 숨겨질 수 있으리라는 권면의 메시지가 나와요. 근데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선장과 아모스와 스바냐가 얘기하고 있는 공통점은 혹시라도입니다. 혹시라도. 이 혹시가 쓰여지는데, 아모스, 스바냐는 예언자의 권면인데 반해, 요나서에서는 그걸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방민족의 선장이 지금 요나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서는 선장의 권면이라는 점에서 아주 역설적인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나타내는 장면 같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 속에서 요나의 선택이 과연 이 요나서를 이끌어가는 데 해피엔딩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요나의 선택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신다의 의미로 다음 요나서의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나는 자신의 큰 죄로 인한 기도가 아니고 요나서 2장 1절부터 2절에서와 같이 큰 고난 속에서 주님께 부르짖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삼절에서도 자기를 깊은 바다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나가 그 자리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면 폭풍은 멈추었을 것이고 선원들은 배를 돌려서 요나를 요박까지 돌려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수행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요나 스스로가 몸을 던지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제비뽑기를 하죠. 제비뽑기를 하는데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의 이야기를 그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신중하게 들어요. 요나가 하는 일이 어디에서 왔고 그의 땅의 민족은 무엇이며 요나가 하는 일과 어디에 사는지 다 물어봅니다. 이 요나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고백을 해요. 요나서 1장 6절에서. 근데 히브리 사람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냐면 대체로 외국인이 이스라엘 사람을 지칭하거나 어, 이스라엘 사람이 외국인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요. 제2성전기에 이르러 이방인들에게 당하는 핍박과 연관되어서 그 호칭이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 자신들을 가리켜 명예로운 호칭으로 여겨지게 되는 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라는 명칭이에요. 따라서 요나가 자신을 여호와를 섬기는 자임을 지금 그 선장과 선원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 사람이 의미하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요나서 본문에서 경외하다라는 동사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을 가장 첫머리에 세운 것으로 보아서 요나의 신앙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통 중에 정통인 겁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요나서 1장부터 2절, 3절과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의 선택과 행함 속에서는 그가 나는 히브리 사람이오라고 얘기하는 정통 중에 정통인 신앙이 그에겐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향하는 모습을 보아서 그의 신앙 고백은 그의 행동과 전혀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나서 2장 4절에서도 자신이 목전에서 쫓겨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이 목전에서 달아나려고 했고 도망하기 위해 배 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그 임재의 의식을 거두어서 가시는 부조리한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요나가 지금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실책 때문이라고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의 빈약한 회개 기도를 받아들이셨을까요? 자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요나의 기도로 물고기에서 요나를 토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습을 발견하는데 여기서 토하다는 아, 여기서 힙토하다는 히브리어로 쓰레기 배출을 의미합니다. 쓰레기 배출을 의미해요.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의 변화를 지금 인정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매우 고달퍼져야만 내가 온갖 실패한 것으로부터 돌이키고 시작합니다. 저는 고난이 찾아오면요. 마땅한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어릴 때는 신앙이 미성숙할 때는 하나님 왜 저에게 고난을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목회자가 되고 신학을 공부하고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요. 무대 뒤에 숨어 계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 기다리곤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요. 이 고난으로부터 제가 벗어나려고 몸부림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저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시달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좀 그만 괴롭히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더 당신을 의지하고 기도하게끔 하시는데도 하나님께 더 이상 시달리기 싫어서 하나님 저 하나님 거부할래요 더 나아가서 그 뒤에는 숨겨진 의도가 제 안에 살아 숨 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잃어버린 복을 회복하기 위한 죄의 고백은 하나님과의 일종의 딜이고 거래고 관리일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지 진정한 회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실 거죠 마치 야곱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 순간 속에서 제 욕망을 통해 잃어버린 복을 되찾으려고 하는 저의 모습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의 삶에 아주 멋진 삶이 펼쳐질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궁핍하고 경제마저 파탄난 조국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부품꿈을 안고 있던 요나였습니다. 자신의 동족에게 복을 허락하신 관대하신 하나님, 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길에 떨어진 예언자로서의 사명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으로 인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누에의 말씀을 전하고 니누에가 회개하자 그는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따라 다스려지는 세상에 살 바에 차라리 자신이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해서 요나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나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민족을 괴롭힌 니누에의 조상에서부터 출발하여 지금까지 자신이 믿은 하나님이 기껏 우상이나 삼긴 이방인을 구하시는 하나님이 역겹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민족이 이스라엘과 동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그는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총 4장으로 구성된 요나서에는요. 요나의 메시지를 통한 회개의 메시지는 단한 장으로밖에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1장부터 3장은 요나의 영적으로 미성숙한 것을 형성해 나가는 데 무려 3장이나 할애하고 있습니다. 물론 니누이를 향한 요나의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사역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요나서의 초점은요. 요나 스스로를 정나라하게 드러내며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청중과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요나서를 통해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기록된 목적이에요. 요나서는 이스라엘과 오늘의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선택을 행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권면하고 있는, 아, 스바니아 선지자가 권면하고 있는 거에 반해서 선장이 요나를 향해서 권면하고 있다고. 근데 하필 왜 요나일까요 여러분? 왜 요나일까요? 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라는 한 사람을 무려 세 장이나 하애해가면서왜 요나의 영성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요나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고 우리의 모습과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요나의 삶을 조명해보면 그의 신분은 엄연히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언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요나의 이름을 해석하게 되면 히브리어로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에서 비둘기는 충성스럽고 희망을 가져다주는 존재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아가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라는 표현과 같이 사랑받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이 비둘기였어요. 하지만 요나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요나서 전체 어디에서도 요나를 예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아미떼의 아들이라고만 기록을 해요. 아미떼 자체는 진리와 신실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에메트에서 파생한 이름일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요나는 비둘기란 의미를 가진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아가서에 뿐만 아니라 창세기 8장 8절부터 12절에서 노아의 홍수 때에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했던 것이 누굽니까? 바로 비둘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아들인 요나를 그의 비둘기로 보내는 장면이 요나서에서 연출되는데 실제로 요나의 모습은요 그의 이름과 같이 또한 창세기의 비둘기 같이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나서 자체가 다른 예언서들과 뚜렷하게 구분 짓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다른 예언서들이 예언자들이 선포한 메시지를 보존하고 있는데 반해 요나서는 정작 예언자의 메시지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니누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만 전하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뭐 연대나 디테일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나의 예언 거부와 다시 돌아간 요나의 활동과 니누의 반응 그에 대한 요나의 반응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요나의 벗겨진 실상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인간적이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하고 독선적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하면서도 자기 영혼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니누엘을 향해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려는 풍성한 기쁨과 즐거움을 전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나타내시려 했던 하나님의 뜻에 공감하지 못했고 니누엘과 회개하지 않길 바라는 모습이 요나의 모습이었어요. 오히려 인정받는 예언자 이스라엘의 안위와 이스라엘 안에서 누리려는 자신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던 모습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니누엘가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리누의 액션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짐승도 금식하게 했어요. 소떼나 양떼까지 금식하게 하고 짐승까지도 굵은 배옷을 입혔습니다. 하지만 이와 다르게 이스라엘은 그토록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방사람은 자신들은 물론 짐승까지도 금식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해 이스라엘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안에서 선장이 아모스와 스바냐 예언자의 문구를 쓰면서 비슷한 뉘앙스를 비추었던 것처럼 요나사 전체를 들여다보면 니누에를 향해서 회개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민족이 더 철저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집중하고 조명하고 들여다보면요. 오히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를 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교회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보다 우리 삶과 우리 주변 조금만 바라보더라도 서로 분열하고 개교회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서로를 짓밟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가득한 것이 현재 우리의 교회 모습들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다르면 곧장 유나와 같이 거부하고 교회를 등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발언 하나로 소외되는 이웃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무자비하고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정작 이스라엘과 같이 목이 고든 백성으로 남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땅에 떨어지는데 분노하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도 있고 우리 모습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를 달고 살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냐 이겁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인해가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쏟아지기를 원했어요 요나가 바란 것은 니누의 멸망이었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금 15장 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하나님 운운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며 거부하고 달아나려는 유혹은요. 하나님의 길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합리적인 선택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합리적인 선택을 결정하고 그 선택에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는 것이죠. 요나와 같이, 이스라엘과 같이 편협된 우리의 사고방식을 회복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과 요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알길 원하고 복음을 알기 원하는 이방인들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 봐야 합니다. 나는 얼마만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지를 달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저자 요한은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계명은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지는 거부감의 유혹에 빠지기보다는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서 달아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의 사랑은 이 어려운 때에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주변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과 방법으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길 알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하고 너무라도 넘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선포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조항들이 매우 불확실하고 신뢰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신앙의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당연한 여정들이에요.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이 도무지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고,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만 갖고, 우리만 살아남겠다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소외당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 어려운 때에 함께 나누어야, 나누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 없는 삶이 얼마나 대단하고 근사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욱 더큰 신뢰로 이끌어가는 신앙의 여정은 근심을 몰아내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경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지만 말하는 저도 어렵지만.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내가 온전히 당신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내가 나누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내가 될수 있게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의 편협된 생각으로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보다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린 결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이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될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땅 가운데 지켜보는 세상 앞에선 교회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며,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어둠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어둠에서 복음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삶으로 그 사랑을 나누릴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이내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시음하고 있는 그들을 우리의 삶에서 돌아보는 그런 개명교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기를 원하고 나의 소망이 예수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기를 원하고 그들도 진정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알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구원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선택과 행함을 통해 온전히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개명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